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라고도 예.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예.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. 아니, 쌓인 문구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강물처럼이고 예. 다른 하나 제일 많이 쓰신 게 사람 사는 세상. 네, 사람 사는 세상.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. 그거였고 그거는 참 그 제가 그것을 그것이 뭐였느냐라고 제가 저 연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한 규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반칙하는 사람은 응징당하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쓰는 언어인데 예. 보통의 우리 예.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언어로 사고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. 정말 상고 졸업생으로서 19살에 세상에 나가서 네. 온갖 서름을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한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했던 분이거든요. 그분은 이걸 좀 더 뭐랄까요? 좀 구수하게 표현했달까요? 예. 예. 지금 이렇게 작가의 언어, 또 이사장의 언어, 또 방송용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언어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.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,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르죠? 예. 말이. 말이 다르죠. 예. 네. 예. 더럽고 아니 꼼꼬라지 이런 거는 우리도 이렇게 당구 한 네 판 연속 졌을 때나 하는 건데.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쏟아내네요. 저런 예. 자리에서도. 저게 1988년 예. 7월 달에 그 임시국회 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로 이제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예요. 저기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. 뭐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뭐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. 예. 요구해봐야 똑같으니까요. 이렇게 예. 하고 시작을 했어요. 저거를. 네. 그러니까 저 1988년도 7월 달이니까 아직 그 오공비리 청문회를 하기 전이죠. 예.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청문회 스타로 뜨기 전이에요. 그러니까 저 연설을 거의 아무도 주목 안 했어요. 그때군요. 예.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저 연설 듣고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나중에 예, 후문인데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 소속이셨잖아요. 이제 김대중 총재는 평화민주당 제1야당이었고 그랬는데 저때 보면 굉장히 맹소적이죠. 네. 분노. 그리고 분노만으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때문에 말이 날이 서 있어요. 굉장히. 때로는 차가운 표현들도 등장하고요. 뭐 성실한 답변 요구 안 합니다. 해봐야 똑같으니까 예. 이런 거요. 그때 저 당시에 초선 의원 노무현의 그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. 분노 이런 것들이 거의 불덩이처럼 이렇게 있을 때예요. 근데 이제 94년도 쓰신 책을 보면 그때 나오는 게 예, 부서지지 않는 꿈, 운명, 집념 이런 표현이 나와요.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의 그 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저때까지만 해도 뭐 의원직 사퇴서도 저 후에 내고 막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반항한 상당히 냉소적인 어떤 표정, 격렬한 언어 이런 거였는데 쭉 이제 달라지죠. 94년도쯤 가면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.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이라면 야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. 그 뒤로 이제 이 지역구도를 깨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가 불가능하다.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깨는데 이제 그 뒤에 한
10년 가까이 계속 온몸으로 충돌을 하죠. 그러니까 분노를 기반으로 지역구도를 깨고 이제 꿈꾸고자 하는 세상으로 이제 나갑니다. 예. 이제 만들고자 하는 힘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죠. 그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인간 노무현이 꿈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? 저 연설을 기반으로 봤을 때. 그게 참... 좀 가까워졌다고 보십니까, 지금? 예, 약간은요. 약간은? 예, 약간은 저 연설에서 예. 아, 이게 지나친 욕심이라면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는 세상은 돼야 되지 않냐 예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신 자신이 목숨을 끊으셨어요. 근데 억울해서 목숨을 끊으시는 건 아니고요. 물론 억울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그러면? 근데 여하튼 지금도 보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종종 나오고 그다음에 혼자 고독사해서 열흘 한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분들도 있고요. 모녀가 함께 장애비를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건들도 몇 년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김용균 씨 사건처럼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터무니없이 그런 기본적인 안전규제도 지켜지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도 많고요.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꾸었던 꿈은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꿈이었다. 그리고 그 5년 동안 몇 걸음 나가긴 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에 뛰어들 때 그렇게 마음에 그렸던 저 1988년도 대정부 질문 때 말씀하셨던 저 꿈에 아주 크게 다가서지는 못했다. 그 5년 동안 그렇게 봐요. 네. 다 생활하기 바쁘신 와중인데 딱 한순간만이라도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한순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.